오늘은 PB라는 이 작은 드론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작은 공입니다. PB를 구매해주시면은 배지가 하나 무상으로 갔는데 이번엔 출시 기념으로 귀여운 배지 하나 더 가고 있으니까 다들 귀여운 구름이 분양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배운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옆으로도 잘 가고요. 앞으로도 잘 가고요. 쭉 도는 것도 잘 되고요. 속도 조절도 한번 해볼까요? 이게 2단계. 3단계. 와! 빠르다, 빠르다. 안녕하세요. 드론에서 사람들의 희준입니다. 오늘은 PB라는 이 작은 드론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PB를 언박싱을 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여기 안에 보면은 지금 PB가 들어있고요. 이 안에는 박스들과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이 큰 박스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조종기가 들어있습니다. 엄청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작은 박스에는 조종기 스틱 그리고 프로펠러 4개, 여분 프로펠러입니다. 그리고 나사 6개랑 프로펠러를 쉽게 뺄 수 있는 프로펠러 리무버도 같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버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PB라든지 이 공들이 반구 형태로 되어 있어서 나사를 체결해야 되는데 전용 드라이버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1개랑 USB 충전기 1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게 되시면 배터리 수명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배터리를 충전 후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래서 바로 충전을 한번 걸어볼게요. 추가 배터리를 구매해주시면 여기 두 개의 포트가 있기 때문에 두 개 함께 충전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그러면은 PB를 한번 빼볼게요. 짜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작은 공입니다. PB를 구매해주시면은 배지가 하나 무상으로 갔는데 이번엔 출시 기념으로 귀여운 배지 하나 더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원하시는 배지로 교체해가면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간단해요. 그냥 툭 하고 떼시면 됩니다. 이렇게 쏙 하고 빠지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배지도 한번 꽂아볼게요.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랜덤으로 발송이 되니까요. 다들 귀여운 구름이 분양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기가 작아진 만큼 실내에서 가지고 노는 게 정말 편한데요. 요즘 또 추운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한번 PB를 가지고 함께 가지고 놀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정말 재밌을 것 같거든요. 조종기도 한번 스틱을 연결해볼게요. 나사로 조여가지고 쓰는 형식이다 보니까 잘 빠지지 않아서 좋을 것 같아요. 완성했고요. 자, 이제 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드론에도 배터리가 필요하지만 요 조종기에도 배터리가 필요하니까요. 기본으로는 배터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구매해주셔야 되고요. AAA 건전지 3개 꼭 필요하니까 구매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제 준비를 해놨으니까 한번 꽂아볼게요. 조종기 준비 완료했습니다. 배터리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PB를 뒤집어주세요. 안쪽에 배터리 트레이가 있고요. 연결할 수 있는 선이 있는데요. 모양에 잘 맞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뒤집어서 이 커넥터를 여기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서 배터리 이렇게 쏙 들어갔죠? 그리고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셨다면 조종기도 한번 켜봐야겠죠? 온 해볼게요. 아까 깜빡깜빡하던 LED가 멈추면은 연결이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은 날려보고 싶은데요. 혹시 조종기랑 드론이랑 페어링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페어링을 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또 하나의 PB가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페어링을 해주시면은 더욱 쉽게 드론을 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리모컨 스위치를 킨 다음에 기체 스위치를 킵니다. 반짝반짝 불이 계속 들어오죠. 기체를 3회 연속으로 빠르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앞으로 오메 오메 제가 정신없게 돌렸지만 이렇게 더 빠르게 LED가 점등하는데요. 그러면 기체를 가만히 놓고 페어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LED가 멈추면서 페어링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페어링까지 하셨다면 IMU 보정이라는 걸 한번 해야 되는데요. 평행을 유지해주기 위한 보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평평한 곳에 기체를 놓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종기 스틱을 이렇게
하면 끝! 쉽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비행을 한번 해볼게요. 설명서에 나와 있는 조종기 키맵대로 저희가 한번 1번부터 11번까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들어가겠습니다. 1번, 전원 온, 오프. 다들 보이시죠? 온, 오프는. 그리고 2번, 왼쪽 스틱 같은 경우에는 상하, 위, 아래로 움직이는 거고 오른쪽 스틱 같은 경우에는 앞뒤,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조종기 스틱입니다. 이게 기본 모드 2이고요. 네 번째, 원터치 이착륙. 제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오른쪽 위쪽에 있습니다. 이 버튼 눌러주셔야 돼요.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모터 시동을 걸어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터 시동은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 이 버튼 눌러주시면 모터가 돌기 시작하고요. 원터치 이착륙 버튼을 뿅 눌러주시면 바로 떠버립니다. 아주 잘 날죠? 그리고 이 친구를 착륙을 시키고 싶으시다면 원터치 이착륙을 다시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쉽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버튼이 또 있잖아요. 원터치 이착륙 옆에 버튼은 속도 조절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3단계까지 속도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모터 시동키 옆에 있는 요 옆에 키 바로 플립 키입니다. 키 하나로 바로 플립을 할 수 있는 그런 키가 있으니까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방향으로 오른쪽 스틱을 조절해주시면은 그 원하는 방향대로 돌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 유지 버튼이 있습니다. 고도 유지 기능 같은 경우는 왼쪽 스틱 아래 오른쪽 버튼입니다. 고도 유지를 키고 끌 수 있는데요. 고도 유지 기능을 끄면 갑자기 기체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숙련 후에 이 고도 유지 기능을 끄고 한번 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버튼, 회전 복구 모드. 기본적으로 꺼져 있습니다. 초보자들은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은 비행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회전 복구 모드를 켜주시면 IMU 보정을 한 방향 기준으로 드론이 알아서 전방을 바라봅니다. 처음 이제 드론을 접하시는 친구들에게 이 기능들을 켜주고 날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버튼은 LED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8가지 조명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초록색, 그리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청록색, 핑크색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레인보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드론을 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연습을 하면 색깔 구별이 필수잖아요. 색깔을 정해놓고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드 변경 키가 있습니다. 버튼 5번을 누르면서 전원을 켜줍니다. 그러면 소리가 삐비빅 나면서 모드 1으로 변하는데요. 모드 2로 바꿀 때는 조종기를 껐다가 다시 키시면 모드 2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드 1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꼭 이렇게 모드를 항상 키실 때마다 바꿔주셔야 됩니다. 안전을 위한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비상정지라는 기능입니다. 스로틀을 가장 낮은 상태에서 유지를 하면서 모터 시동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 조종기 키도 다 한번 공부했으니까 직접 난리로 한번 가볼까요? 아까 했던 것처럼 IMU 한번 걸어주고 모터 시동 걸고 원터치 이착륙 버튼 ON! 자, 아까 배운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옆으로도 잘 가고요. 앞으로도 잘 가고요. 쭉 도는 것도 잘 되고요. 속도 조절도 한번 해볼까요? 이게 2단계. 3단계. 와! 빠르다. 다시 1단계. 그리고 플립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 기능이 있고요. 원터치 이착륙하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착륙할 수 있기 때문에 원터치 이착륙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비행을 해봤는데요. 비행성도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안정적이고 드론을 처음 날리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념품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PB를 조금 자기만의 색깔로 제작하고 싶으신 기업들 혹은 공기관들 이렇게 원하는 색상으로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일본에서 지금 주문해주신 제품으로 이제 일본에서 실제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제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헬셀로 한번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귀여운 PB 저희가 한번 오늘 언박싱과 함께 날려보았는데요. 5만원도 되지 않는 상품이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헬스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많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안녕.